장난감 병정. 어느 집에 장난감 성과 장난감 병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다리가 하나뿐인 장난감 병정도 있었어요. 다리가 하나뿐인 병정은 성 앞에서 춤을 추는 예쁜 발레리나 아가씨를 좋아했어요. 발레리나 아가씨도 다리가 하나뿐인 병정을 좋아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아가씨도 저처럼 언제나 한쪽 다리로 서 있나요? 네, 언제나 한쪽 다리를 높이 들고 춤을 춘답니다. 저에게 춤을 가르쳐 주실래요? 네, 물론이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펑 하고 도깨비 상자가 열리더니 무섭게 생긴 도깨비 인형이 나타났어요. 그 아가씨는 나랑 춤출 거야! 저리 비켜! 도깨비 인형은 장난감 병정을 창문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너는 이제 끝장이다! 땅에 떨어진 장난감 병정은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발레리나 인형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더 슬펐어요. 아침이 되자 그곳을 지나가던 개구장이 소년들이 장난감 병정을 발견했어요. 어? 다리가 하나뿐이네? 망가져서 누군가가 버린 건가 봐. 쉬쉬, 그냥 종이배에 태워서 놀자. 신문지로 만든 종이배는 장난감 병정을 태우고 멀리 떠내려갔어요. 난 어디로 가는 걸까? 발레리나 아가씨가 보고 싶어. 장난감 병정은 주르륵 눈물을 흘렸어요. 종이배는 더러운 하수구를 지나 강으로 흘러갔어요. 물에 젖은 종이배는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발레리나 아가씨를 한번 보고 싶은데. 발레리나 아가씨, 안녕. 그때 갑자기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 장난감 병정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어느 날 장난감 병정은 밝은 빛에 눈을 떴어요. 어머, 물고기 뱃속에 장난감 병정이 들어있네. 엄마, 전에 잃어버린 제 병정이에요. 소년의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장난감 병정이 나온 것이었어요. 장난감 병정은 발레리나 인형을 다시 만났어요. 어머나, 병정 아저씨, 무사하셨군요. 아가씨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장난감 병정과 발레리나 인형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행복해했어요. 그날 밤, 인형들이 모두 나와 장난감 병정이 돌아온 것을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도깨비 인형은 발레리나 인형을 차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잠을 자고 있던 소년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장난감 병정을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려라! 마법에 걸린 소년은 장난감 병정을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발레리나 아가씨, 안녕. 세상에, 이를 어째... 그때였어요. 열려있던 창문 사이로 휘익하고 바람이 불더니 발레리나 인형도 벽난로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두 인형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지만 서로 손을 잡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